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107일을 남기고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퇴에 대해 예정된 상황이었다라는 시각과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선 판국에 나타났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11월에 치러질 대선에 누가 대권을 차지하는지 가늠하고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미국의 대선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자, 강유정 파트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간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했다 이런 이야기 나는데 미국에선 오히려 다시 그전에 조정받던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도 올라갔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에 주파수를 좀 잘 맞춰야 됩니까? 일단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이든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잖아요. 반도체 지원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반면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들이기도 했었고 그쵸. 또 올라갔었던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트럼프 관련 또 수혜를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주가를 끝까지 끄집어 올려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련된 수혜 섹터라고 한다면 원전, 조선, 대북, 재건, 바이오 시밀러, 빅테크, 방산, 우주 등등등 안 엮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지금 딱 나올 때가 됐었는데 이 바이든 이제 사태 관련해서 지금 조정에 대한 명분을 좀 얻게 되면서 조정을 주고 그리고 이제 눌려 있었던 바이든 관련 수혜 업종 섹터가 다시금 지금 반등을 좀 주기 시작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미 금요일장에서부터 그 힌트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바이오나 오성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이 대마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 진영 쪽에서 밀고 있는 게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그쵸.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과 월요일 이제 2거래일에 걸쳐서 국내에서는 이미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마감 시황 방송할 때 주말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그 승계를 카밀라 해리슨 부통령이 지금 이어받게 됐죠. 근데 여기서 뭐 크게 바이든 이제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코로나로 지금 치과에 있을 때도 이 카밀라 해리슨 부통령이 대신 이제 나와서 유세를 하던 유세를 상황이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선 자금이 바이든과 해리슨 쪽으로 계속 이제 들어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규모가 한 1,300억 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미니 경선을 해서 다른 후보가 된다면은 네. 이 대선 자금의 일부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좀 유력하게 나갈 수 있는 후보가 이 해리슨 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예. 어쨌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네. 저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를 네. 쳐다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쨌든 시세가 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뭐 근데 바이든 정책 기조 그대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네. 또 일각에서는 저는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또 미국 빅테크에 굉장히 친화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인 기조가 다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엇갈리긴 하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가 트럼프 해리스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에이지 리스크 때문에 네. 건강에 그쵸? 대한 네.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유세 현장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제조업의 부흥 그러니까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왔었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의 그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세부적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이제 카밀라 해리스의 색이 조금은 묻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수혜 받았었던 바이든 관련 대표적인 섹터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내지는 2차 전지 이쪽 관련 섹터는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 최근에 많이 눌렸었는데 분위기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순환매 일단은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이든 수혜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미국 대선 우리 시장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원별 앵커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인 미국 대선 관련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그래도 하방을 좀 버텨주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섹터들의 강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선 관련 기업들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이 있겠죠. 현대 에버다임은 전거래의 상한가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년 만에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전일 미국 대선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였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나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일 12%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할 만큼 가상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사람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강한 상세 연일 지속하고 있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남강토건이 전거래 가장 많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관련 기업도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죠.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누가 대권을 쥐게 되든 지금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친환경 관련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주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밀고 있는데 전통적인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게 된다면 LNG 관련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조선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전일에도 7%가량 상승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 기업은 대표적으로 마리화나가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는 섹터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도 전일 14%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 역시나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과 수급이 쏠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이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접근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미 대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는 엄선을 해서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는데 그럼 바로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인프라 그리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제 섹터가 사실 트럼프만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렇죠. 일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재건주라고 해서 무조건 트럼프 수혜만 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다가 피격 사건 이제 이후로 이제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왔었던 행보들을 생각해 보면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호감을 산 그런 네, 그렇죠. 이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종료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계속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 같은 네. 경우에도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재건주로 뭘 봐야 됩니까, 저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즘엔 대형 종목들이 강세이기 네네. 때문에 HD 현대 건설 기계라는 네. 네,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크라이나 대한 이제 지원책이 대폭 이제 축소되거나 끊길 수도 있어서 오히려 재건이 지금 좀 부각이 되는 건 테마성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이든 수혜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네. 해보자면 일단 HD 현대 건설 기계 최근에 이제 실적 관련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HD 현대 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HD 그 현대 인프라 코어 쪽 지금 2분기 실적이 지금 그닥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실적이 뭐 다이나믹하게 막 어닝 쇼크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일단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건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건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출 분야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저, 그러니까 불도저를 만들고 있는데 북미 쪽에 지금 수출 단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섹터로도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이 앞서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이제 지금 대형주 섹터가 지금 대세다 이렇게 말씀 네네. 주신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 재건 섹터가 거진 중소형주나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임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사실 테마로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7월 달부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최근에 실적 데이터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이러한 좀 테마에 대해서 엮이는 네.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의식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수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런 이제 기업들은 실적보다는 테마와 이슈를 조금 더 같이 함께 융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대건설기계도 어느 정도 실적을 낼지, 뭐 어제도 일단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신 의원님은 어떤 요즘에 대선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수혜주로 탑픽으로 꼽으세요? 네, 이제 뭐 그 대선 후보의 지지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이제 그 트럼프가 뭐 반도체 우리나라부터 대만까지 이제 돈으로 그냥 다 우호국가 그 우방이고 뭐고 그냥 돈으로 판단하다가 그쵸? 했다고 해버리니까 대만 TSMC랑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해리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앞서는 결과도 몇 개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민주당에서 정하진 않았지만 지금 곧 낸시 펠로시 장은 곧 지지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예전에 했던 행적들을 다 지금 파헤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분은 그냥 더 확실히 나가버렸어요. 지금 사실 의료용 대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기호용 대마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 거기로 완전히 그분은 자기가 그걸 즐겨가지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해리스 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예전에 했는데 예전에 그거죠. 뭐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그것처럼 네. 빌 클린턴이 나는 대마를 피웠는데 연기를 삼키진 않았다고 했던 그거를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삼켰다. 나는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이고 힘든 길을 걸어오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대마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조지아주가 드디어 몇 년 만에 그렇죠. 의료용 대마를 일반 약국에서 구매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합법화했죠. 그러니까 합법화는 그 38개 주가 이미 합법화가 되어 있고요. 근데 합법화인데 의료용 대마를 약국에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대마만 파는 대마 전문 판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거를 조지아주는 일반 약국으로 확대한 거예요. 그럼 종목은 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호용 대마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많이 잡혀가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우리바이오가 지금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가장 연관성이 높을 수가 있겠죠. 아까 조지아주도 기호용 대마는 아닙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의료용. 기호용 대마를 자기가 즐겼다는 것이고 의료용 대마가 지금 합법화된 주가 38개고 조지아주는 약국에서 8개까지 간 거고 지금 의료용 대마가 뭐 이게 뭐 파킨슨병에도 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대마의 어떤 그 성분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우리바이오에서는 LED 광 스펙트럼을 통해서 대마 생산을 촉진하는 기술. 요게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걸로 얽혀 있으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낸시 펠로시 의장이나 힘 있는 쪽에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전폭 지지 성명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장중에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됩니다. 자, 펠로시 의장도 지지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그런 뉴스들도 막 나오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대마 관련 우리바이오까지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